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구독자 400명 돌파 기념으로 단한 사람에게 드리려고 했던 이 마블 스킨 답서스가 너무가 이게 지금 또 길이가 길어져서요. 이번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무실이니까 일단 다 커팅해야 될것 같은데요. 7가지를. 근데 여기는 화분도 적고 흙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윗부분에서 짧은 가지로 설명을 하면 이 윗부분은 일단 이렇게 자르고요. 나 얘가 바닥에 완전히 닿았는데 얘는 여기를 자르고 둘 소독 안 했네요. 소독할게요. 항상 소독하다가도 안할 때가 있어서요. 소독하고 둘 잘랐죠? 셋 한 손으로 잡고 자르려고. 여기 자른 거네. 응? 다섯? 모두 7가지니까. 여긴 잘랐고 여기는 끝까지는 안 잘랐으니까 얘도 길게 여섯 모두 7가지거든요. 얘는 시들었으니까 떼어버리고요. 얘가 마지막 7번째 가지겠다. 아니네. 얘도 잘려있고, 얘도 잘려있고, 모두 잘려있고, 하나, 둘, 셋, 넷. 숨은 그림 찾기네. 모두 7가지인데. 7가지, 일곱, 럭키 세븐, 행운, 뭐 이런 거여서 제가 삽목할 때 7개를 심어요, 보통. 제일 긴 가지를 안 잘랐나? 얘도 잘랐는데 제일 긴 가지도 잘랐다.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세 개. 얘도 잘랐고 얘를 안 잘랐네. 마지막 7번째 가지요. 예. 입니다. 얘를 자르겠습니다. 더 위를 자를까? 왜냐면 기근이 거의 발달이 안 돼서요. 위에를 자를게요. 잠시 중단. 물에 넣고요. 그 제일 윗부분은 제일 윗부분은 다 물에 넣었어요. 7가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7개를 자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엄청 많이 잘랐네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도 처음 시도해 보는 거지만, 가지가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긴 한데요. 어우, 어느 거.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쉽게 말해서 이 기근이 한 방향으로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다 돌려서 이렇게 심으면 한꺼번에 이게 지금 하나씩 다 잘라서 하지 않고 단체로 할수 있잖아요. 시도해 볼게요. 각각 하나씩 자르면 굉장히 많아져서 제가 지금 이렇게 둥글둥글 돌려서 한 번에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제가 이거를 자르면서 방향이 뒤죽박죽 막 자라가지고 굉장히 긴건할 수가 없고 이게 지금 짧은 거에 속한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를 깊은 데다 넣을까? 짧은 데다 넣을까? 얕은 데다 넣어야 되겠습니다. 얘만 하나 시도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대로 다 잘라서 삽목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의 시도. 근데 얘가 다 같은 방향으로 기근이 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근이 이렇게 했다가 왜냐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예, 이렇게 틀어져서 쉽지 않네요. 예, 한번 해보려 했는데 예, 시도는 일단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